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HSK 마지막 부분인 이제 네 번째 달러 종합, 즉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찾거나 쓰는 문제가 되겠죠.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역시 이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비슷한 유의어, 그쵸? 단어들을 제시하고요. 적당한 단어를 골라 넣으시오 라는 문제하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아예 제시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를, 적당한 단어를 문맥상 앞뒤 문장을 봤을 때 맞는 단어를 적어 놓으시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단어를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단어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이 단어는 어떤 뒤에 오는 어떤 명사들이나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를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역시 이 뒷부분에 쓰이는 단어들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보통 갑을 정도 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이 단어를 쓰실 때 꼼꼼하게 뭐 획을 하나 더 긋는다든지 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쓰시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131번, 13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바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고요. 자, 照应对人 最直接的点点就是对听觉的影响，使听力减弱，让你不点点地开始大声说话，看电视节目，会逐渐电视的音量，甚至听不清别人的讲话，长时间在噪声中停留，还会点点噪声心，噪声心耳聋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대충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나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오인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짜오인 보시면은요, 입이 네 개나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겠죠? 네 명이 막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짜오인은 조음이라고 하죠. 뭐,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싸우는 소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고요. 이 조음이라는 게, 시끄러운 소리가, 또 이런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몸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뚜이, 딩쥐의 영향. 그쵸? 청각에 미친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 딩니, 지엔노라 그랬죠. 딩니가 뭐죠? 듣는 능력, 그렇죠? 청각 능력을, 그쵸? 청각 능력을 다운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131번 지문을 보시면은요. A가 뭔가요? 웨이하이죠. 웨이하이는 무슨 뜻이에요? 웨이하이는 파괴를 당하다, 뭐 손해를 입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고요. 같이 아울러서 B를 보시면 순하이는 뭐죠? 비슷한 단어 같아요. 순하이나 뭐 하이하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순하이는요, 역시 해를 입히긴 입히는데 어떤 단어들과 어울려 쓰이냐면은 사업, 그렇죠?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손해를 입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이익, 건강이나 명예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입다 할 때 이 손해를 쓰고요. 짜이하이는요,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아니면 불이 났다 이럴 때 자연재해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샹하이는요, 샹하이는 여러분들 감정상에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을 때 할 때 샹하이를 쓰겠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132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랑니 뿌 뭐뭐디 카이시 했어요. 너로 하여금, 랑은 사역동사죠. 당신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카이시, 시작하겠죠. 어떻게 시작하게 했을까요? 디는 수식하고 있죠? 자, 보시면, 쯔쥐에. 쯔쥐는 뭐요? 스스로 느끼다라는 뜻이죠. 쯔요는요?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쯔주는 자주적이다. 그 다음에 쯔루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유자재다. 뭐 이런 뜻이니까, 어떤 게 답이 될까요? 그쵸? 당신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뿌쯔쥐에겠죠. 뿌쯔쥐에. 부지불식간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너가 느끼기도 전에, 카이시 따성쇼화겠죠. 당연하게, 왜냐면 큰 소리가 옆에서 막 들리면은 내 말소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나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看电视节目会逐渐电视的音量했죠. 무슨 말이에요? 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요. 会는 뭐예요? 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점점 더 텔레비전의 그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시끄러우니까 더 들으려면 커지겠죠. 그 답을 보시면은 134번 보시면은 일단 지엔샤오라고 하는 거, 그쵸? 뭐든 양이든 소리든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D는 답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은 A하고 B 보시면 A, B, C를 보시면요. 정장, 정따, 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정창에 창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하창에 창이 들어가 있죠.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음량, 양하고 관계가 없어요. 양하고 관계가 없고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강도와 관계가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력을 보강하다. 그렇죠? 군사력을 키우다. 이럴 때 이런 힘을 키우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는 정창이나 지하창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머지 하나가 정따죠. 그렇죠. 소리를 키우는 것은 정따. 따를 쓰겠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요. 그래서 심지어는 팅부칭 비에런드 장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말조차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장시간在噪声中停留还会点点噪声耳聋噪声心耳聋이라고 했네요.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딩리오 머물러 있었을 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이후에 또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짜오정싱 이런 저음성, 시끄러움성, 그쵸? 좀 해석이 좀 그러네요. 저음성, 얼렁. 안 들리는 거죠, 얼렁은. 이런 청각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134번 질문을 보시면은 A는 뭐예요? 싱청이죠, 싱청. 싱청은 어떤 발전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싱청이 되겠죠. 아, 싱청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변화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였던가요? 짜오성, 짜오성 싱얼롱.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자기가 희망하지 않는 어떤 일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 짜오정을 씁니다. 그렇죠? 답이 B가 되겠죠. 삐엔청은요, 삐엔청. 삐엔청은 하나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변해서 다른 현상으로 되다라는 게 삐엔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청은요. 자연적으로 생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거 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짜오청. 기억해 두세요. 안 좋은 일, 희망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는 짜오청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뒷부분으로 가셔서요. 163번부터 16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한자를 써놓는 그런 부분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번부터 167번까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혹자들은 딱 그 밑줄 쳐진 그 부분을 쳐다보고 답을 고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답이 안 보이겠죠. 안 보일 확률이 높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전체 문맥의 뜻, 앞뒤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관한 말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해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장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총 동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을 보시면요. 시에 시인 있어. 시에 신이라는 거 우리 간단, 뭐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시에 신, 편지 쓸 때겠죠. 여러분 편지를 쓴다고 가상하시고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에 신的时候, 편지를 쓸 때는요. 字应该 시에 칭추 端正했죠. 자, 여기서 일단 답을 찾아볼까요? 시에 신的时候, 편지를 쓸 때는요. 글자는 당연히 인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 칭추, 정확하게 쓰고 端정, 端정이라는 건 우리가 몸을 뭐 단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글씨가 글씨를 반듯하게 쓰다라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시에는 동사예요. 동사 다음에 정확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반듯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에 동사 다음에 나오는 성분은 보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 뭐가 나와야 돼요? 보라고 표시하는 표지 성분인 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더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4번 같이 보시면은 치엔 뭐라고 나와있네요. 치엔 뭐 부야오 랴오차오 그죠? 부야오 랴오 절 뭐 부야오는 뭐 하지 마라라는 뜻이죠. 자 치엔 상상이 안 가시나요? 뒤에 잠깐 봐보실까요? 치엔 놔두고요. 이미에 우슈 했어요. 이미에 우슈 무슨 말인가? 이미에는 피하다는 거죠. 피하게. 그 다음에 우슈는요. 이를 그르치지 않게. 그러니까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그렇죠? 不要 랴오차오 이미에 우시했어요. 랴오차오는 글씨를 아주 조잡하게 막 흘려 쓰는 그런 글씨를 말하겠죠. 글씨를 흘려 쓰지 말아라. 조잡하게 쓰지 말아라. 왜요? 우슈 이를 망가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 뭐 이를 잘못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한다든지 혹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요. 치엔 치엔 뭐가 될까요? 치엔완이 되겠죠. 치엔완. 자, 치엔완은 절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치엔완 보통 치엔완 뒤에는 뿌.
라고 하는 부정사가 따라와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절대 해라는 아니겠죠. 그래서 치엔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뼈디엔 후하오 야오용더. 그렇죠. 더 또 나왔죠. 더가 뭔가요? 그쵸? 동사 뒤에 쓰여서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아까 했었어. 보 성분이 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뼈디엔 후하오. 뼈디엔 후하오 뭔가요? 뭐 이렇게 맞춤표라든지 아니면 쉼표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부호들도요. 야오용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더 준. 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표지점. 그쵸. 부호를 쓸 때 정확하게 쓰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준 뭐가 있을까요? 준 추해가 되겠죠.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글씨를 쓸 때는 정확하게 쓴다. 그죠? 아니면 뭐 단정하게 빤듯하게 쓴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시는데도 아무리 단어가 생각이 나서 답을 못 쓰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아, 그다음 달라 보시면은 这既能使收信人看信的时轻什么什么省力죠. 也可以表示 그다음에 중对方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지 뭐뭐什么什么예 나와있죠. 지예라고 하는 접속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넝 할 수 있죠. 시 누구누구로 하여금 쇼신런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칸신더시 이 편지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볼 때 성리는 힘을 아끼는 거죠. 그렇죠. 노력 힘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칭하고 힘하고 어떤 게 여러분들 이렇게 유추가 되세요? 그렇죠? 힘을 들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칭송이 되겠죠? 가볍게. 그렇죠. 가볍게 온다는 거죠. 힘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예可以表示 또한 할 수 있죠. 可以表示 표시할 수 나타낼 수 있어요. 뭐를요? 对方 상대방에 대해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편지를 썼는데 글씨를 조잡하게 써보세요. 그럼 기분 나쁘겠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존중한다. 저는 좀 단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쓰는데 요 뒤에 요 사이에 헝 있죠? 이 점을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붙여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감독관들이 이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은. 그래서 슬랩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쓰시는 그런 습관들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안들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 제 1회 모의문을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대충 뭐 어떤 식의 유형이 있는지 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지를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